스타 레드카펫. 따뜻한 위로와 훈훈한 감동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추합니다. 얼어붙은 차가운 마음도 단숨에 녹일 수 있는 힐링 영화. 안녕하세요의 빈틈없이 매력적인 배우들 김환희, 유선, 이윤지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환희는 처음 봐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엄청 컸네. 오, 아가씨가 됐어요. 네,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전 지금 21살. 21살. 네. 우리가 그 곡성을 봤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아마 7년? 6년? 아, 그때도 아기 나이가 있었는데 동안이어갖고 더 아기같이 보였구나. 그때 찍었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었고요. 개봉을 2년 뒤에 해가지고 저의 더 어린 모습을. 아, 목소리 들으니까 슬슬 나오네요. 오. 네, 그리고 예, 우리 또 윤지는 처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기 아기 팬인데. 아, 너무 감사하죠. 아, 정말 예. 제가 그 아이 덕에 살고 있어요. 네. 들어올 때부터 작가님들도 아기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남편분도 너무 선하시고. 아, 맞아요. 거기에서는 윤지 씨가 그나마 표독한 편이에요. 그나마 예, 예. 그러니까 다들 그런 가족이라 인상도 그렇고 계획적이고 뭐 어 막 찍어서 결혼했다고 말하니까 그나마 제 실행력이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언제나 우아한 네. 우리 유선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 자, 그럼 우리 오랜만이니까 네. 우리 환희 씨부터 자, 카메라 보면서 예, 팬미팅이다 생각하시고 인사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나뵙게 된 배우 김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야무지다. 야무지죠. 야무지다. 야물딱져요. 그러니까 곡성 때랑 똑같아. 네, 네. 자, 우리 유선 씨. 네, 저는 어린으른 이후 지금 3년 만에 벌써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정말 따뜻한 영화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예, 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유선 씨는 네. 살아온 삶이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우아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 예, 아주 예. 질퍽한 삶을 전혀 우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신 차려야지. 예. 너야 너. 윤지.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최파타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영화를 들고 네,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여배우 특집이네. 예. 김효정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환희? 네. 네. 화정 언니까지 오늘 여배우 특집이네요. 화면에서 광이 납니다. 아이고, 진짜 광나네, 광나네. 네. 이진주 씨가 네, 배우님들 세 분이 다 너무 선한 인상이시네요. 뭔가 분위기가 닮은 느낌인데 세 분이 혹시 세자매로 나오는 영화인가요? 네. 아, 맞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이 이제 여우들이 여배우들이 나오신다고 네. 했을 때 세 분의 이렇게 라인업을 보니까 뭔가 줄거리가 예상이 되는 뭔가 착한 영화일 것 같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화는 착한 영화가 맞고요. 근데 저희가 세자매는 아니고 우리 환희 씨는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좀 삶의 절망 끝에 있는 한 인물이고. 그때가 또 예, 고민도 많고. 네, 저는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 나오고요. 윤지 씨는 그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로 나와요. 어이구. 네. 네. 언니 저를 왜 이렇게 슬프게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환자의 면목 하나도 없어서. 네, 맞아요. 예, 너무. 너무 밝고 광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환자의 면모가 없어서 네, 저희 맞아요. 영화를 네. 보시면 아주 환자의 네, 그래요? 제대로 된 면모를 보실 수 있으시죠. 선크림도 네. 안 발라주더라고요. 환희도 지금 고뇌가 하나도 없고 너무 맑은 맞아요. 어떤 그 이 볼빨간 막 어떤 네. 그 싱그러운 청춘인데 그렇게 또 고민이 많았었어요.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망을 많이 맛본 그런 소녀로서 연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마스크도 쓰고 뭐 네. 어떤 때 모자도 쓰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아, 목소리 들어도 알겠어요 라는 그쵸, 얘기가 네. 지금 환희 보니까 내가 환희가
목소리 아이고 환희 씨가 목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막 그게 다 떠올라요. 아 옛날에 예, 곡성이 다 떠올라요. 그 그쵸? 그 맞아요. 목소리가 그 말투나 이런 게 다 그렇구나. 많은 분들께서 네. 얼굴은 많이 바뀌었는데 목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바로 알아보기로 예, 예.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 그래도 세 분은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저 다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어떤 뭐 첫인상 이라든지 선입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가 좀 말 좀 해볼까요? 후배 먼저 얘기해. 아무래도 환희가 제일 어려웠겠지. 막 선입견 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맨 처음에 전 대본 받았을 때 선배님들이 이제 나오신다 했을 때 너무 사실 긴장이 많이 됐어요. 아 진짜? 약간 연기적으로 뭔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약간 스스로 연기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 잔소리가 아니라 뭔가 너무 멋진 배우분들이시니까 배울 것도 제가 많고 네네 배울 것도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대본 리딩 전날에 진짜 대본을 한 10번? 막 11번은 정독해서 가져갔었어요. 달라 달라. 어머. 난 그냥 내 것만 줄쳐서 읽어.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선 씨는 어땠어요? 우리 환희나 임지나 처음이죠? 네, 네 저도 처음인데 저도 이제 캐스팅 됐다는 얘기 듣고 너무 대본과 하나하나 매칭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제대로 인물들이 찾아왔구나. 저 너무 반가웠고 윤지 씨는 사실 같은 소속사 사무실이어서 오며 가며 인상은 아, 예, 예, 서로 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좀 선한 인상이잖아요. 눈망울 자체가 굉장히 막 초롱초롱하고 항상 그리고 되게 항상 웃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에너자이저처럼 현장을 정말 해피바이러스로 밝혀주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줘서 굉장히 고마웠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말괄량이 나 이렇게 성격이 막 적극적인 간호사도 아니고 환자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감정 연기가 또 되게 깊고 그쵸? 섬세해서 예. 아마 이번에 저희 작품 안에서 윤지 씨의 되게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 환희 씨는 정말 내 딸이 정말 스무 살이 되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바르게 잘 컸어요. 너무 성실하고 심지어 너무 FM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바르게 잘 커서 참 예쁘다. 예뻐하는 후배로 같이 너무 재밌게 잘 찍었죠. 맞아. 딱 그 첫인상들이 너무 와닿네요. 윤지 씨는 어땠어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이 호스피스 병동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셈 말고도 이제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배우들이 되게 많이 네. 뭐 이제 환자분들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같이 이제 병원 식구로 나오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아, 이 영화 좀 팀워크 좋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약간 밑에 이제 후배도 있고 선배님도 있으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항상 그런 게 역할이 좀 주어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재밌게 찍고 싶기도 하고 즐겁게도 이렇게 잘 끌어가야 될 텐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긴장했지만 역시나 털털하시는 우리 유선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질퍽하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엄청 깐깐하고 이렇게 후배들 잡을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아 그래 보이나요? 아니 그래도 보통 조금 아니 나도 나도 별로 후배들 잡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뭐 좀 오래 해서 그런가 왜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 어떤 아우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너무 아 저 선배는 너무 만만해 보여. 이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어려워들해요. 근데 이제 금방 이제 풀리지 않니? 근데 언니가 이제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맞아요. 이 새 명품 배우분들이 나오는 영화 안녕하세요가 바로 다음 주 수요일 25일에 개봉을 네. 합니다. 요즘은 수요일에 개봉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예전에는 이제 금요일 날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서 이제 목요일 날 개봉하는데 이제 수요일.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참 너무 달라졌죠. 예. 수요일 날 개봉하면 이제 수목 금토일로 딱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죠. 하루가 더 느는 느낌이죠. 알아보는 건데.
그 뒤에 이제 포스터 보면은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네. 또 저렇게 딱 계시네요. 유선 씨랑 우리 환희가 예 안녕하세요. 그 제목이 좀 너무 착하지 않아요? 영화. 아, 이건 뭐 감독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가 네. 좀 대놓고 착하죠. 예, 예, 예. 포스터도 대놓고 따뜻하고. 네, 저희 영화가 정말 무공의 청정 영화처럼 아, 예, 예. 사실 그렇게 따뜻하고 착한 영화예요. 근데 보통 따뜻하고 착한 영화다 하면은 좀 지루하다, 네, 재미없다, 좀 무료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절대로. 저도 대본을 보고 아, 굉장히 따뜻한데 이게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읽어 내려갔는데 영화 대본을 다 덮고 나서 아, 이 영화는 정말 해야겠구나.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 선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힐링해 줄 수 있다면 이 영화는 정말 의미 있는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참여하게 됐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게 좀 답답했던 이 삶의 그 무게가 좀 한 줄기 빛이 착 임하는 것처럼 좀 아마 그런 따뜻한 힐링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맞아, 공감과 힐링. 아, 거기다 이제 새 명품 배우들의 연기. 아니, 뭐 이순재 스님 외에 많은 선배님들 계시지만 오늘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사실 너무 선한 영화 이런 거 보면 진짜 힐링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힐링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보게 되고 네. 남을 배려하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좀 일본 영화 이런 거 굉장히 맑고 수채화 같은 네, 그쵸, 영화들 그쵸. 많았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자세한 영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화 안녕하세요 예고편을 먼저 보고 올게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는 라디오와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또 뭐 운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또 상사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라디오만 살짝 들으시는 분들 소리로만 영화의 생동감을 느껴보세요. 자, 예고편 바로 볼게요.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죽을 용기로 살아보라는 말. 사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저한텐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좀 나오자. 저 궁금해서 왔어요. 알려주세요. 죽는 법. 그래서 언제 죽을 예정인데? 어디 와서 헛소리야? 얼마나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받으시면 살아있다고 느끼세요. 넌 왜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그게? 안녕하세요. 박수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바빠 보여요. 바쁘겠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줌마 이것 봐요. 사랑하고 있죠. 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진짜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려고.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나 아무도 몰라.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아, 이 안녕하세요가 엄청난 의미가 있네요. 네, 맞죠. 진짜 살아있는 자의 아침에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울컥했어. 어머,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아마 영화를 맞아요. 보시면 펑펑 울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화를 가지고 전주영화제에 다녀왔거든요. 아, 그랬는데 예, 예. 그 영화제에서 이제 첫 상영을 했어요. 근데 관객분들이 완전히 예. 다 이 이제 착한 영화라는 이미지로 이제 뭔가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더 많이 두드려 맞으신 그러니까. 것 같은 그런 표정. 막 맞네요. 예. 아닌. 오, 자 우리 환희 3412님이 네, 예고편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요즘 이렇게 편하고 따뜻한 영화가 보고 싶었거든요. 요즘 힘들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보고 싶네요. 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사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우리가 다 너무 힘들
힘들잖아요. 또 네, 이렇게 맞아요. 개개인의 또 그걸 보면 다 힘들고 진짜 사는 게 지옥이고. 네. 근데 야, 살 마음 있으면 그걸로 뭐 살아봐. 뭐 이런 뭐 죽고 싶으면 그걸로 살아봐.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고 정말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 다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네요. 맞아요. 예. 참 살아있는 게 참 좋은 건데 그렇죠. 뭐 잘은 몰라도 이제 호스피스 병동 네.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맞아요. 죽음을 사람들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네. 어이고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자 0909님이 예고편에서 유서님 나올 때마다 뭔가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시크한 말투에 속은 다정한 기분. 제가 네. 제대로 표현했네요. 좀 친절의 캐릭터예요. 그러네. 맞아요. 예. 겉으로는 툭툭 말을 던지지만 정말 그 속마음은 너무나 따뜻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자, 안녕하세요. 예, 아까 안녕하세요 뭐 하는데 이렇게 울컥하네요 진짜. 먼저 뭐 앞서 살짝 얘기를 했지만 세 분이 맡은 캐릭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환희 씨가 예, 그 이제 내면의 아픔을 품고 죽는 법을 배우러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온 19 수미역. 네, 맞습니다. 수미라는 친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들을 자기 자신을 해치는 방법으로 쓰려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서진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다양한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따뜻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입니다. 아이고 우리 환희는 어때요? 가족 관계가? 아 저는 여동생 두 살 터울 여동생 한 명 있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계십니다. 예. 여동생이랑은 친해요? 친한데 아무래도 두 살 터울이니까 뭔가 좀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여동생 좀 잡을 캐릭터예요. 실제는 왜냐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해주려고 지도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치? 뭐 이렇게 나중엔 두 살 차이면 거의 동갑인데 그때는 그 두 살로 엄청 잡잖아요. 사실 제가 예. 잡히는 캐릭터라가지고 오히려 또 네네 동생이 이제 저를 더 훈육한다고 해야 하나요? 네, 더 막 이렇게 잡는 더 바른 더 바른 애가 밑에 있는 그러니까 환희를 더 바르게 인도하는 동생이잖아. 네 맞습니다. 아직 항상 그럼 뭐 할 때 그 동생의 모니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또 좀 두렵고 그렇겠네요. 원래 가족들이 가장 신랄하잖아. 맞아요. 예, 예. 뭔가 엄마는 되게 객관적인데 오히려 동생 같은 경우는 더 비판하려고 막 이렇게 날 서 있잖아요. 더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뭐라 하고. 근데 그런 동생이 그게 이제 언니 사랑하는 마음에 맞아요. 근데 그런 동생 이제 칭찬을 해주면 아 이게 진짜 좋구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유선 씨는 호스피스 병동의 수간호사로서 수미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환희를 비롯해서 많은 이의 치유도 없는 서진 역할이에요. 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저도 나름 이제 사연을 갖고 이 병동으로 흘러온 건데 이 병동 안에 사실 다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정말 잘 그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또 긍정적으로 밝게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잘 채워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 윤지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이고 무슨 병이게 생활하는 정진아 씨요. 예. 네. 그 환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신혼부부 역할이어가지고 아프지 않은 저희 신랑이 같이 이 병동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어떤 커플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진아 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뭔가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진짜 너무 감사한 그런 순간을 분명히 제가 느꼈고 그거 하면서 많이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전히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더 많이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고마운 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잘 살아나야 되겠다. 불평 닥치고 막 이런 생각이 예, 불만 막 그렇잖아요. 자, 이하이 씨 손잡아줘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4부에도 세 분과 함께 올게요. 혹시 궁금한 질문, 뭐 목격담, 뭐 미담 많이 올려주세요. 작업단
Let me hold your hand.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영화 안녕하세요의 명품 배우 김환희 씨, 유선 씨, 이윤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이윤지 배우님 목격담이 제일 좋았네요. 아유 이거 뭐 네 우리 7029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은지 배우님과 같은 대학에 다녔는데요. 우리 학교에 연예인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윤지 배우님은 늘 학교 도서관에 계셨어요. 와. 도서관에서 가장 예쁜 분을 찾으면 윤지 배우님이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보내신 건 아니죠. 지금 네. 엄마가 번호를 바꿨나? 약간. 아, 나도 부탁 좀 하고 올걸 그랬나.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셨어요. 모범생이셨나 보네. 아니 근데 뭐 굉장히 소문이 났죠. 뭐 성적도 좋고.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너무 얘기... 우리 윤지 씨가 매력적인 게 이렇게 학교 도서관에 가셨으면서도 이제 결혼도 계획화해. 남편도 계획화해. 예쁘게. 예쁘게 딱 타겠다는 게. 내가 계속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어. 나는 31살에 가서 2살에 첫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머. 시간이 없어서 어머. 죄송한데 혹시 가을에 일정 있으시냐. 아 진짜로?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니까. 왜냐면 또 제가 또 가을을 좋아해서 예. 가을에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가을에 일정이 괜찮냐니까 남편이 괜찮대요? 그때 네.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예. 두 번째 아, 못 알아듣네 내가 너무 돌려 말했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니까 자기도 그때 가을에 결혼을 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아니 뭐 이렇게 바빴지? 시간이 없어. 31살에 가을에 해야 되니까. 그럼 왜냐면 만약에 또 둘째도 낳아야 되거든. 만약에 그러면 31 가을에 남편분이 만약에 아 저는 그 일정이 안 되고 그럼 다른 남자를 찾았나요? 다른 사람 찾아. 그 일정에 맞는 사람. 일정. 그렇지 그렇다니까. 또 이렇게. 아 그럼 집 냉정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 살려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모든 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네. 그러나 좀 성적 올리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밤새서 네. 뭐 하고 뭐 내가 또 이렇게 연기 쪽에 뜻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뭐 오디션도 보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 엉망이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닌 그 무언가 힘이 있구나를 네, 느끼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전혀 이쪽에 생각 안 했는데 이쪽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이쪽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쪽으로 또 큰일을 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머 지금 보면 또 축복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윤지는 딱딱딱 해냈다는 게 근데 그걸 제가 많이 생각한 건 제가 좀 그걸 뒤늦게 이제 아이 키우면서 많이 역시 어른들 말씀 틀린 게 없구나. 아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네, 애가 뜻대로 안 되는 걸 제가 느낄 때 애가 딱 계획대로 커져야 되는데 역시 네. 그렇지. 터울도 딱딱 맞춰야 되고 우리 가는 방향도 예. 이렇게 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뜰 때마다 어머 내 눈이 저렇게 동그랬나 막 이러면서 엄마 닮아서 예. 동그라지. 우리 윤지 씨는 그 남편 어떤 부분에 이렇게 아, 내 남편으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좀 예. 그
침착해가지고 저랑 똑같이 같이 너를 뛰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언니가 심하게 끄덕거리셨네요. 아니 이게 자기가 갖지 않은 다른 면모에 끌리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질리잖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이제 근데 그 부분이 참 좋았는데 맞아요. 같이 사니까 그분이 또 답답하고. 너무 침착하고 나는 막 흥분돼서 막 말을 하는데 좋은 것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슬픈 것도 너무 슬픈 사람인데 이분은 저를 약간 약간 병원에서 만난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 같고 침착하게 너무 너무 침착해 환자처럼 나랑 같이 박수도 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침착하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행복합니다. 아니, 아니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죠. 9024님이 환희 씨는 어떤 편이에요? 윤지 씨처럼 계획적인 스타일인가요? 환희 씨도 지금까지는 뜻대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뜻대로 되는 나인데. 저는 계획적인 스타일. 이기는 해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일정 플랜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약간 분단위로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둘이 의자매. 근데 뭔가 지금까지 한 너무 어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 20살 전까지는 딱히 뭔가 제 인생에 막 거대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뜻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20살이 되고 나서 뭔가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좀 점점 깨닫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획적이 되면 될수록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네.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지키셨어요. 아이고 우리 유선 배우님 목격담이 왔네요. 언니 왔습니다. 예, 아이고. 왔습니다.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예. 최윤주님께서 저는 유선 씨를 광진구 칼국수집에서 본 적이 있는데 칼국수를 그렇게 얌전하게 드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도 유선 씨처럼 먹으려고 노력해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언제죠? 광진구 칼국수? 진짜. 아니 이거 넌...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먹는 편은 아닌데 면치긴 안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면치기 하진 나도 않아. 면치기는 안 해. 나도 면치긴 안 해요. 왜냐면 면치기는 국물이랑 국수랑 잘 배합이 돼야 되는데 면만 흐르는 거잖아요. 면치기가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는 못 저도 그렇게는 먹어요.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얌전하게 어떻게 먹나? 보고 싶다. 근데 맞아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면을 안 먹어봤어. 근데 먹는 거를 뭐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진 않죠. 그렇지 근데 그렇진 이분이 않은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지. 어떻게 먹나? 아니 드셔보세요. 라면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막 먹고 막 그러니까 면을 많이 뜨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보였나 봐.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궁금해하니까. 아니 너 너무 궁금해하니까. 언니 진짜 이렇게 우아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진짜. 아 증명 좀 해줘. 아니 근데 말씀 되게 털털하게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우아미가 있어요. 신기하다. 있는데 난 전혀 나에 말씀한... 대한 인상이 전혀 그렇지 않고 내 자아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아니야. 우아해. 좀 그 음성도 그 굉장히 음성이 되게 부드러우시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나도 이제 우아하게 좀 먹어봐야겠다. 자, 이 마음님이 예. 네. 유선 배우님은 평소에도 아동 청소년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진 배우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작품 역시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네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작품을 선택하는 배우님 너무 멋져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점점 이런 쪽으로의 행보가 유선 씨의 전 작품 영화가 어린 의뢰인. 네네. 이거 역시 아동 청소년 문제를 네네. 다룬 작품이었고 그때 최파타 나오셔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예, 이렇게 말씀했던 네네.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동 학대 예방 홍보대사 활동도 하셨고. 네.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조금 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뭐 오락 영화 되게 좋아하고 뭐 SF 뭐 이런 영화 좋아하고 뭐 액션 영화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영화관을
나왔을 때 그냥 그 시간만 즐기고 나온 것도 물론 되게 힐링이 되지만 뭔가를 좀 곱씹으면서 좀 나오고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좀 몇 날 며칠 좀 그 여운을 느끼는 영화들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 메시지와 그 곱씹게 된 어떤 그런 주제가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과 이슈까지 담고 있어서 뭔가 나를 좀 돌이켜보게 되고 내 삶을 좀 더 바꾸려는 의지까지 갖게 만든다면 이 영화가 갖는 가장 멋있는 순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배우의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의식들을 던질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참여의식 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끌리는 편이긴 해요. 맞아요. 그럴 때 그야말로 보람되고. 네. 예. 자, 우리 김수희 씨가 네. 김한희 배우님은 영화 곡성에서 보여준 연기가 정말 강해서 연기 천재라는 수식어가 항상 묻잖아요. 이 별명이 살짝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 천재 환희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연기 천재.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이런 그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진짜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죠. 맞아요. 뭐시지 원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듣고 싶네. 그래도 윤지가 너무 오랜만에. 다행이다. 뭐시 중원냐고. 이제 좀 쑥스러워. 뭐시 중원디. 뭐시 중원디. 사실은 환희하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아역 배우로 출발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좀 있어서 그쵸.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친한 윤지 씨가 한번 해봐 막 이랬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 씨가 있구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 너무 강렬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부담이 사실 있을 것 같아. 뭘 할 때도 그렇죠. 아무래도 곡성의 효진으로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연기를 어떻게 하면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부담감이 항상 약간 텐션이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연기에 관해서 뭔가 생각을 하거나 연기를 할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임하는데 어쩌면 곡성이라는 이 작품이 저에게 준 약간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연기 천재라는 시간은 저한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뭔가 부담감에서 끝나면은 되게 좀 좌절도 할 수 있고 약간 위축될 수도 있는데 항상 거기서 멈추려고 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원동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부담감이 엄청 나지만 또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진짜 좌절도 오고 뭐 이러는데 지금 환희 씨에게로 그게 원동력으로 그게 바탕이 되니까 더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환희 씨는 부모님 속을 썩힌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요? 좀 많이 썩이는 편이에요. 그래? 진짜? 뭘로? 네. 그러니까 뭔가 말대꾸를 하고 물론 저희 엄마는 많이 한다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그냥 자기 그것보다, 의견 펼출인데? 네네.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다 하려고 많구나. 해서 그러니까 뭔가 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뭔가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뭐라 리틀 윤지네. 리틀 윤지야. 그러네. 뭐 하면 엄마 나 이것도 배우고 싶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너 피곤한데 아니야 엄마 뭐 두 바퀴 돌고 올게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요. 아니야 느낌이에요. 뭐 5kg 더 들을게 막 이러나 봐요. 아니 그리고 뭐 엄마가 고기 좀 먹어라. 아니야 엄마 나 당근하고 샐러리 줘 막 이런 거. 그래서 의견이 부딪히는 거 맞죠? 네네 엄마랑 그렇게 부딪히는 거 같아요. 대단하다. 불 끄러 잠자라고 불 끄면 다시 일어나서 책 보고. 그런 스타일인가 봐. 그거 나랑 안 좋은 사람인데. 아이고. 네, 공구사나님이
예. 자, 윤지 배우님은 지금 너튜브에 이윤지의 마리베라고 채널도 운영 중이시잖아요. 또 별그램 보니까 텃밭까지 직접 가꾸시던데 와, 윤지 배우님의 부지런함과 체력의 원동력은 뭐죠? 하셨어요. 아. 이윤지 마리베라는 건 무슨 컨텐츠예요? 제가 그거 마이 리틀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맨 처음 그 너무 빠르게 커가니까 제가 그리고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이제 라니 때부터 사실 그랬고 라니가 말을 하던 시기부터 사진 찍으마 사진 찍으마 저한테 사진 찍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그걸 남겨놓고 싶고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채널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워낙 이렇게 많이들 채널을 가지시니까 제가 그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별그램 같은 것도 같이 연계돼서 많이 보시고 하는데 그 아마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뭐 아이들과 노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별그램에는 제가 뭐 갖고 와요. 맞아. 근데 조금씩이에요, 선배님. 제가 막 엄청 예쁘게 대농은 아니에요. 그래요,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달리진 않아요. 자, 자. 이제 쌈류가 있고요. 쌈류가 한 그러면 막 상추 막 상추 이런. 있고 그냥 뭐 상추도 왜 적상추가 있고 그렇게 초록색 상추가 있고 뭐 그다음에 깻잎 키우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금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딸기도 밭이 이렇게 생겼고 토마토 있고 오이 두 개, 수박 두 개, 호박 두 개, 고추는 많아요. 제가 고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추도 아삭이 고추, 중간맛 고추, 매운 고추 이렇게 조금씩 두 개씩만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어디 그 텃밭이 어디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보다 진짜 거의 집만한 사이즈로 텃밭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집이 엄청 옥상?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테라스 아파트 세대 테라스 세대예요. 제가. 아파트인데 테라스에? 네, 근데 테라스가 생각보다 넓어요. 집보다 넓어서 저희가 저녁을 밖에 나가서 먹을 때가 많아요. 그건 저택인데? 아니 근데 아파트가 조그만데 거의 비슷한 평수로 어떻게 테라스가 밖으로 잘 빠진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근데 제가 딱 코로나 시국에 부동산 용어 나오면 잘 빠졌어. 잘 뺐네. 잘 뺐네. 쭉쭉 빠져가지고 길게 빠져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저희가 산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딱 그 코 시국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아이들이 이제 나가지 않고 비누방울이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거기다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오르기 직전에 사신 거네 그럼. 네. 되려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게 지금 또 제가 뭐 가만히 못 있다 보니까 가꾸고 있습니다. 와, 자, 502님이 네, 요즘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영화 안녕하세요는 뭘 먹으면서 보면 좋을까요? 혹시 눈물 포인트가 많을까요? 그럼 먹는 것 대신 휴지를 챙겨야 할까요? 그래, 가끔 휴지가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면 옆에 사람한테 있어 없어 그때도 막 뭐 슬픈 영화 봤는데 애들이 왜 우리 그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하는 종이 있잖아. 얇은 거. 기름종이. 그걸로 하시자. 휴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휴지 가져가시면 아주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반에 저희가 약간 담고 있는 스토리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경쾌하게 진행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뭐 이렇게 이순혜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뭐 왜 인사하네? 막 이러고. 굉장히 밝고 경쾌고 이 호스피스 병동 자체도 굉장히 환하고 화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에너지 넘치는 각각의 캐릭터들을 보시는 재미도 있어서 팝콘 먹으면서 보셔도 돼요. 주머니에 휴지는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고 듣고요. 김명주 씨가 저 이번에 전주 국제 영화제 가서 영화 안녕하세요 봤습니다. 보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그때 윤지 씨가 직접 휴지를 건네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완전 찐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 기억나요. 저 이분 얼굴까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정말 너무 우셨구나. 네,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하느라고 무대 인사 이제 관객과에 대한 그거 하느라고 저희가 무대 쪽에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완전히 거의 저와 같은 상태가 초토화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통째로 휴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걸 드려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옷소매를 이용하시는 걸 보고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두 장, 두어 장 건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604님이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상영하는 영화 중 단연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요? 온 가족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부터 조카까지 온 가족 다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가능한 맞아요. 영화네요. 네, 그렇죠? 그럼요. 예, 맞아요. 예. 자, 영화 안녕하세요가 다음 주 수요일 25일 날 개봉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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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우리 유선 씨가 대표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참 인생이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참 이 답답한 순간이 언제쯤 끝날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그쵸? 종종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따뜻한 빛이 이렇게 깃드는 것처럼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맞아, 깨닫게 그치.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꼭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경험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진짜 너무 지루하게 짝이 없다 생각하는 나의 일상이 네. 얼마나 빛나는 네. 그 진짜 캐시예요. 네. 맞아요. 예. 자, 너무 기대되고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지금 흐르는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들으면서 우리 세 분 윤지 씨, 유선 씨, 환희 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희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소심한 남자 에러 에러 에러